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태우의 민폐 투어 시간입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소리 사무실 옥상이고요. 남태우 배우님께서 옥상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돌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요거 마이크 받으세요, 마이크. 뭐? 아, 마이크. 이거요? 예. 이거 하는가? 한번 해볼까? 뭐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어디 갑니까? 오늘 민폐 투어, 민폐를 어디에 끼칠까 고민인데, 옥상에서 보니까 일단 여의도. 저기 앞에 저기 가고 싶어. 네. KBS. 아, 공중파로 가고 싶어요. 아, 유튜브도 좋지만 공중파로 가고 싶어. 근데 쉽지가 않네. 어디로 갈까? 아, 오늘은 감이 좀 떠올라.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해서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 가고 싶습니다. 종로. 예. 정치 1번지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어디를 갈 건가? 아니, 정치 1번지라면 대통령 있는 데가 아닙니까? 아니, 원래 이제 종로지, 종로. 원래는 종로가 정치 1번지인데. 아니, 대통령이 정치 저기 종로에 없는데? 왜 없어졌는가? 예. 뭐 등등 고민을 해볼 때 적합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을 검거를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서 검거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잡아서 이 사람 민폐 대상자를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준비된 차량 탑시다. 예,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문제 인물이 이분입니다. 네, 지금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 아, 요즘 핫한 인물이죠? 가스연이라고 하죠? 아마 본인이 버텨냈던 설도 있죠. 아니, 뭔 소리야. 오마이 가스연. 그런 단어 자체가 모릅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자. 자, 오늘 그러면 어디 네. 민생경제연구소로 가볼까? 민생경제연구소요? 그러면 앉은 걸 소장 있습니까? 아유, 있다 없다 하는데 네. 뭐 굳이 그걸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감이 다 쌍킨데. 그 양반 또 어디 데모하러 갔습니까? 아니 뭐 모르겠네 오늘. 그 양반 그 두 개밖에 안 하잖아 평생. 데모 아니면 TV 출연. 아, 두 개 왔다 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술 먹기 뭐 이런 거. 아, 세 가지 하네. 네. 안진걸 소장은 예, 집회 현장이나 삶의 최후 삶의 현장 거기서 뵙기로 하고 오늘은 갔어요. 네. 이분이 누구냐? 민생경제연구소장 현직이지만 전직 네. 청와대 전 부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 어디냐? 청와대를 갑니다. 청와대. 차를 굳이 타고 수도 서울의 심장부.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왜 안 들어갔는가? 네. 뭐 있는 거. 그다음에 국내 유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와대 해설사. 임세영과 함께. 내가 해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 거기서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2년 있었습니다, 2년. 2년이나 근무했답니다. 네. 청와대 도슨트. 네. 네. 청와대 갔다 오면 대부분 또 끝이 안 좋은데 잘 살아있잖아요. 이분한테 청와대 처음과 끝을 오늘 체험해보면서 인간 임세영은 네. 누군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 네, 이런 거. 도대체. 이분이 정치를 할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이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가? 하고 싶다면 무슨 정치를 하고 싶은지. 아, 그 뭐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이제 중간중간 뜬금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심 어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준비되지 않은. 지금 제가 근데 운전할 때 굉장히 과격한데 지금 매우 참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과격한 이미지가 충분합니다. 운전할 때 빡! 하고 막 이러는데.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오해하고 계신데. 네. 예. 굉장히 과격한 분, 과격하고 음주 쪽으로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들 수 있어요.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아, 저 진짜 이제 곧 금주를 해야 되는데 아, 큰일이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주변 인물도 뭐 변이지 안진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브레이브합니다. 아, 성격 자체도 어쩌다가 내가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세트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드린 말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두주불사.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돋보이고 싶은 마음 다 가진 분이에요. 두 개 다 갖고 있어. 현 정권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을 제가 오늘
섭외는 없었지만 난이 반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방송 그래서. 끝나고 네. 제가 차를 몰고 나오는 와중에 붙잡혀서 또 코스를 생각할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그 또 점심 시간이니까 거기 이제 삼청동 가면 네. 유명한 수제비집 있어요. 수제비. 네,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단골로 가셨던 오. 곳입니다. 네, 저도 많이 갔어요. 저도 근무할 때는 자주 갔던 곳입니다. 신문입니까? 네? 신문이군요. 예. 신문이냐고요?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을 뿐 네. 친문 거기 있는 핵심분들 저를 아무도 친문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정치적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하군요. 이분도 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 보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숟가락 얹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얼마 전에 그 뭐 네. 전 문재인 정부 인사들 모일 때 갔지 않습니까? 아 사이제 포럼 네. 그거는 네. 그냥 거의 뭐 그 뭐냐면 누구하고 사진도 찍었잖아. 선임행정관 이상은 또 다 하라는 그런 약간 있어가지고 손잡고 악수하고 했잖아. 누구하고 했죠? 누구랑 했죠? 정세균 장관. 아 정세균 장관. 네 했잖아. 예, 그래서 예, 예. 아 혹시 그 원래 이제 민주당한테 개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는 진문 진노 뭐 많았잖아 예전에 지금 많지만은 개파가 없습니다. 진명 비명 뭐 많잖아. 공식적으로는 없던데. 정세균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 있었거든. 정세균 총리가 저를 잘 몰라요 일단. 어쩐지 사진이 약간 어색하더라고. 얼떨결에 서로 손잡고 네, 저를 모르는데 무슨 저의 개파가 일단 있겠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징이 사람 얼굴을 잘 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머리가 길었어요. 아, 네, 근데 잘랐는데 제가 봉화마을에서 한번 뵀어요. 인사를 나누더니 많이 보는 게 얘가 누구지? 약간 이런 표정. 그래서 야 이거 민폐소화 아니면 이거 어디서 들어 이런 거. 야 이거 지금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매우 부끄러웠다. 서강대교입니다. 서강대교. 아 서강대교. 네.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바로 반문으로 돌아서는 느낌. 반문. 그분이 사람을 몰라본다. 내가 2년이나 있었는데. 아니 근데 되게 그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하시던 수제비 집에 가서 네. 숟가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폐 투옥이 때문에. 네, 그 집이 이제 줄을 조금 아마 셀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줄 엄청 섰고. 오늘은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운 날도 섰는데. 혹시 그 네. 이명박 대통령 뭐 국밥집 찍고 나면은 선전 네. 붙이잖아요. 아 여기서 막 찍었다고. 네. 그 수제빛도 문재인 대통령 단골이다 뭐 이렇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사인이 아마 거의 개초 당연히 그건 뭐 자연. 근데 워낙 청와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친문만 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많이 많이 오죠. 네. 일단은 오늘은 첫 스타트를 일단 친문에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문에 줄을 서야 수제비를 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되게 좋아해요. 수제비 400m 어제 두 분 다 지나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수고했다고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들이 좀 있죠. 친문이 무슨 뭐 비명이냐. 아니다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네. 전직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하고 네. 전 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럼요. 네. 오늘 한번 깊이 파주십시오. 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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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한번 청와대를 파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때. 천공수수. 아, 저는 사실 청와대 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벌써부터. 네. 아니 뭐. 약간 뭐 놀이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얼마나 망쳐놨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서 뭐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진정성 있게 여기는 유래가 어떤 곳이고 어떤 대통령들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 청와대랑 유석 있고 이렇다 그렇죠. 뭐 얘기를 해주시겠죠. 굉장히 그러다 보면 낡았습니다. 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거기를 외면했던가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영빈과 수시로 들락거리더만. 아 호구 온날 들락거리면서 더 많이 써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제 와서 이제 용산을 철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이거 돌이킬 수 없죠. 네. 참, 거기도 난감할 겁니다. 네.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도대체, 거기 들어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무에만 개입하고 있나? 계속? 당무에 바쁘시잖아요. 네. 당무 직접 하고 있죠. 명예대표까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상 이상이야. 김건희에서 특검 맡기 또 활동 많이 하고 그렇게 바쁘시죠. 네. 가서 한 번. 지금 또 광흥창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차가 밀리네요. 네. 야, 이런 방대한 양을 우리가 한번 압축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신호. 아 지금 우리가
청와대 가기 전에 예예 예, 지금 그 수제비집을 삼청동 수제비집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는 길이 똑같아서 가고 지금 경복궁 돌담길이에요. 덕수궁의 돌담길은 보통 헤어지는 길이죠. 네. 여기가 이제 사각형이에요. 네. 경복궁이 근데 그 중에 이거 쭉 걸으면 신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산책해서 걷기 되게 좋아요. 도심 산책길입니다. 네,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km 정도 되거든요. 네. 야, 역시 그 국내 유일의 청와대 해설사답네요. 굉장히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청와대 한 그 말 나오기 한 몇 달 전쯤에는 아침에 한 5시에 나와서 여기를 한 2km 정도 뛰었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옷 갈아입고. 이야, 체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체력 좋죠. 제가 어때요? 고등학교 네. 3년 동안 그 제가 미림여고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를 나왔는데 미림여고 그 당시에 역사상 최초로 3년 동안 체력장이 특급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와, 1급까지가 있는 게 아니야. 특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넘어서는 게 이제 특급인데. 아, 3연패네. 네, 그 3년 내내 받아서 선생님들이 특급이라는 걸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냐 매우 놀라워했죠. 보통 성적이 잘 안 되면 특급이 나오고 이러는데 성적도 좋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성적 뭐 그냥 중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대학은 또 여대를 가셨잖아. 여대를 갔죠. 거기서도 체력 1등이 있겠네. 그때는 뭐 체육교육과 갔습니까? 그때는 아니 경제학과. 경제학과. 네. 그때는 별로 그냥 술 먹고 다녀가지고. 아, 그 체력이 결국은 이제 음주에 대한 어떤 특화된.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녀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럼 공부야 뭐 그렇다 친다면. 네, 네. 원래는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 역시 그 체력으로? 예, 왜냐면 그 당시 공사가 여성 생도를 뽑는 1회였나 2회였나 되게 초기였는데. 한 10명? 이렇게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대를 돌아다니면 설명회를 하는데 공사는 다른 것보다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 게 체력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키가 164 이상인가? 3 이상? 키도 좀 돼야 키가 되고. 되고. 일단 근데 제일 이게 안 따라지게 눈, 시력. 교정 없이 뭐 안경이나 라식이나 그러니까 렌즈 안 끼고 1.0인가 1.2 이상이어야 되는데 부동시는 못 가겠네? 그렇죠. 못 가. 부동시 못 가고 당구는 500초 되고. 네. 제가 또 눈이 좋습니다. 눈도 좋고. 네. 되게 이가 안 좋은데, 진짜 눈이 좋은데. 이가 좀 안 좋은데. 네. 과단 음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단. 역시 이게 청와대 부대변인 자리가 또 이 언론 기자 상대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 고등학교 때 체력을 기르고. 예. 대학교 때 또 주력을 기르고. 네. 그 다음에 청와대가 아직 제대로 갔네. 그래서 부동의 원탑이 됐구나. 음주 쪽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뜰 정도로. 네. 두주불사가 가능하다. 저 한번 같이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해요. 맞짱? 네. 누가 많이 먹나? 근데 못 따라간대. 진짜 술 잘 먹는데. 2kg는. 괴짝으로 먹는다고. 아유, 괴짝으로. 거기다가. 저는 세지는 않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붙어도 또 정권사오리 근무했으니까 경제통이잖아요. 주가조작에 대한 무엇인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김건희 여사. 조작은 그분이 잘하시고, 그 분석을 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고, 예. 굉장히 일단, 강한 체력. 그렇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1조건. 체력은 기본이어야 되죠, 당연히. 갖추고 있군요. 예. 상당히 체력이 좋으신 분으로. 예. 자. 저희가 지금 삼청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그.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상권이 되게 활발했어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기도 이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빈 곳이 많아요.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가.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모르겠네. 또 청와대가 저렇게 개방을 하면서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네. 이 종로 쪽이 너무 비싸서 용산으로 갔다는 설도 있는데 용산은 더 비싸졌던데 용산이 더 지대 상승을 노리고 갔나? 지대 상승 이게 좀 특이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천공 지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죠. 왜 여기 안 갔을까는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서 네. 지세를 보면서 네. 한번 보기로 하고 예. 수제비집 다 와갑니까? 네, 다 와갑니다. 오늘 일단 민폐 또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름 넓네요. 나름 넓어. 넓어요.
여기서 감자전이랑 수제비를 시키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파전보다 감자전이 감자전 무조건 무조건 감자전. 옹심이도 있네. 찹쌀. 아니요, 그냥 수제비랑 감자전. 아, 무조건 수제비와 감자전이야. 수제비와 감자전. 선택은 할 수 없답니다. 네. 이게 뭐 차만 아니면 이제 동동주도 이제 한 잔 마시면 맛있죠. 동동주도 뭐 네. 먹고 가서 얘기해야 되죠. 우리야 뭐 우리 마음이니까. 근데 아 역시 성격이 좀 강직하시네요. 뭐 다양성, 선택, 타인의 의견 이따위 거 중요하지 않네요. 좀 정한 대로 하랍니다. 정한 대로 하십시오. 예. 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조금 성격이 아니 내가 그동안 다 경험해본 아. 결과 아. 이제 그게 제일 좋고 맛있고 인기가 아.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밥 먹기 전에 바로 술 시키고 이거부터 원샷 해라 이래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는 거고 오 차이가 있네요. 담백하면서 잘 나올 요식어 부자도 안 돼. 우리 식당들 장사가 잘 되는 거 같아. 맛있죠? 예. 얇고. 간이 필요가 없네. 원래 맛있는 거. 의외로 이게 클래식한 7080 같아. 7080 네? 같아. 7080이요? 병 콜라 좋아하고 콜라도 우리 짠하고 막. 아, 좋아. 아, 맥주 맛있다.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엉돈 피디 네, 야.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네. 관람 신청하면 이 춘추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 정문부터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 방식으로 일단 춘추관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아. 춘추관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기사를 쓰고 보시면 제가 옛날 여기서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 브리핑 룸도 있습니다. 기자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그런 곳이고 가끔 대통령이 이제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던가 기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 기자들 공간이에요. 예. 특히 또 부대변인이 기자 상대를 많이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아주 그 추억의 장소. 네. 그리고 실제 자료화면 있으면 하나 넣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대변인을 주장했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 9월 15일 태풍 관련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브리핑입니다. 기자들하고 네. 술 마시는 장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그 자, 그러면 기자들과 한번. 이제 항상 이제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청와대 해설사와 함께하는 네. 청와대 투어 시작합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춘추관 들어가는 곳이고 저희가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 기자들이 항상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항상 기자들랑 뭐 얘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여기 청와대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 왔다가 하면 여기서 이제 기자 브리핑 막 진짜 도어 스태핑. 예. 도어 스태핑은 여기서 만약에 못할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 공간은 저쪽에 있거든요. 저쪽이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기자들이 주로 있고. 기자들이 딱 막 프레시 대도 야, 부대변인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예. 임세부 대변인 이거 어떤 겁니까? 하면 이제 답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가 백불하러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위치가 1층이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이 네. 저기 말하는 요것이 요쪽에 있었어요. 아, 여기 옮겼다. 있었고 여기는 전부 의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백브리핑을 했었던 공간이고 제가 와서 이제 백불 하겠다고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단상이 아니에요. 기자 여러분. 백불용이에요. 백불용. 청와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안 해, 그렇게. 아니야. 아니라는데. 여기는 이제 백불용 1층은. 그래서 기자들이 여기 다 서서 혹은 앉아가지고 의자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씩 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의자는 지금 다 빠진 상태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취재 기자실이라고 보이죠? 아야. 저기에 이제 다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사 작성을 하고 했었어요. 청와대 배경의 세트장에서 찍어는 봤습니다, 제가. 근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정식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올라오시죠. 아, 그래요? 네. 예. 여기는 1층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 브리핑을 하러 올라가면 저기에 있는 저 공간이고요. 여기는 옛날에 춘추 관장실이라고. 아, 관장. 네, 관장이 있는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식당이에요. 기자들 이용하는 식당. 저는 주로 아침에 기자들이랑 같이 밥을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정말로 밥을 먹던 곳이군요. 네. 고향에. 라면도 아침에 끓여주었었어요. 그 당시. 이 군의 식당이세요? 네, 군의 식당. 엄청 맛있었어요. 여기가 브리핑 룸입니다. 아마 이제 제 자료 화면에 보면 여기서 브리핑하는 화면이 아마 몇 개 나올 거예요. 잘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서 이제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이렇게 저 안에 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대기실이. 네.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이곳에서 이제 발표할 거 있으면 발표를 했고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질의를 하거나 카메라, 여기는 카메라 있는 데였거든요.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아휴, 또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그래서 저 뒤에서 대기할 때 이제 한 번씩 그 브리핑룸 읽어보면서 예. 연습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고 이러겠네. 네, 제 브리핑 끝나고 나면 이제 질의를 하죠. 대답해주고 이건 이제 여기서는 공식 브리핑 촬영을 하는 곳이고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브리핑 하는 곳. 기자들이 그 사고 친 장면이나 질의 장면 뭐 여성 기자들이 몇 번 사고 쳤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여기서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정부 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뭐 있다 지금. 네, 그것도 여기. 네, 이것을 공간을 이제 그때는 기자회견장용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세트장을.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는 이런 모습을 있고요. 네. 네. 일종의 이제 전투장이네. 네. 이 여론전이 시작되는. 그렇죠. 근데 요 안에 이렇게 가면 청와대랑 연결됩니다. 일하는 그 비서동이랑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안에는 옆에 가면 대기실이 있는데 그 대기실에 화장실이랑 뭐 쇼파랑 이렇게 등등 있어서 좀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뭐 대강 제가 민폐투어로 급습을 했는데 네. 제대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개 작업은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네. 이따위로 쳐도 되겠어요? 예. 네. 지금 신성한 청와대에서 해설사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어? 말이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왔던 공간입니다. 이곳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춘추관 바로 옆에 여기 또 네. 옛날에 이제 관람객들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제 시청각 이렇게 자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그걸로 이제 청와대 역사나 뭐 등등 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런 공간이었고 지금도 이제 뭐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바로 헬기장이랑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나옵니다. 이게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이 경복궁 북쪽이고 고려시대 궁궐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이 있었다. 일제 때 총독관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와있을 때 총독관저 터도 있어요. 올라가면 거기 부셔버리고 탑도 부셔버리고 했잖아요. 미군정이 있었고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진품실로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됐네. 네. 간단하네요. 예. 여민관은 주로 비서들이 예 비서진 제가 일했던 그곳이고요. 이 춘추관이라는 명칭 아까 지금 방금 본 데가 조선시대 시정 기록을 맡아보던 관청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고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유 언론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맞다. 그래서 프레스 센터는 네, 일종의 춘추관 그렇죠. 그 저도 이제 청와대 나온 이후로는 처음 와봐요. 좀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고향이요. 네. 여러 가지 추억의 장소들도 있고 저기 보이시죠? 하얀 건물이랑 옆에 있는 약간 베이지 총 건물. 예. 제가 일했던 공간 저 하얀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아, 저기 저기 1층. 예, 예, 예. 지금 태양광 있는 태양광 쪽. 있네. 예. 오. 그 건물 1층 저기 바로 이쪽에서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저는 통화를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저 옆에 이제 노란 건물. 저기는 제일 위쪽 오른쪽 저희가 대통령 근무했던 네.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저기는. 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지금 잔디밭 보이시죠? 예. 여기는 헬기장. 아, 여기 헬기장. 헬기가 이제 3대 정도 뜹니다. 대통령 이동할 때.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헬기를 타죠. 어느 게 대통령 탄지를 몰라요. 아, 그렇지. 위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비서동 쪽은 아예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변했나. 아, 제가 그, 일했던 공간. 근무했던 곳. 예, 네. 근무했던 곳. 진짜 새벽같이 와가지고 일하고 아. 하루 종일 있었던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관광으로 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자, 저기 보이시면 지금 저 베이지색 건물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했던 공간이 쪽이 보이면 지금 까만색 창문을 보이는 데 있죠? 예, 딱 3층에. 예. 저희가 이제 방탄유리거든요. 어, 방탄유리. 예, 예, 예. 저기가 대통령이 실제로 근무했던 집무실이었고 어.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비서들, 뭐 비서실장실도 어. 저쪽에 있었고 뭐 등등 있었던 저기가 여민 1관입니다. 이 베이지색이. 그다음에 제가 일했던 저 옆에 있는 거 여민 3관. 그다음에 이 건물 두 개 사이에 뒤에 보이죠? 하얀 거. 네. 저긴 여민 2관. 그래서 어. 각각 이제 비서관실마다 이제 이렇게 있었죠. 어. 네. 대통령 집무실이라 하기에는 그다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조그매요. 작아요. 어.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이따 올라가면 있겠지만 본관에 크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서들이랑 좀 가깝게 있으려고 소통. 일로 내려오셨어요. 아예. 아예 네, 저기서 그, 일을 많이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보고 어. 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옆에였잖아요. 옆 건물. 네. 가는데 1분도 안 걸렸죠. 아, 네, 가서 그렇군요. 이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오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거. 네. 정식 입장 됐습니다. 찍었네. 네. 네. 전체 지도 같습니다. 지도. 이쪽부터 가시죠. 여기는 이제 관저. 옛날에 대통령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 관저는 사실 청와대 직원도 네. 잘 못 들어갑니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네. 딱 관련된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의 비표, 바코드를 찍고 들어갔어야 됐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제로 생활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올라가는 것 자체도 여기 경호가 일부 좀 막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방이 돼가지고 보기 편해졌네요. 올라가는 길이 조금 지금 윤석열 정부로 치면 그 한남동 관저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예전에 이제 관저에서 여사님이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일정을 따라가게 될 때 관저 여사님 같은 경우 관저 앞에서 출발하거든요. 어. 아, 그 얘기하니까 또 할 얘기. 근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차를 네. 타는 곳을. 네. 그 전화가 막 와서 네. 빨리 왜 안 오냐고. 근데 전 딴 장소에 있었죠. 그 여민관 뭐 이 근처에 있었던 거. 왜 차가 안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관저라고. 그 왜냐면 대통령 그 출발 시간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제가 지금 구두를 신고 왜? 여기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달려. 아, 힘들 것 같은데. 달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네 여기 보니까. 야. 그렇죠. 진짜 그 놓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 시간. 그래서 다행히 정말 떠나기 직전에 문 딱 열고 차 탔죠. 아. 네. 근데 진짜 여기를 미친 듯이 뛰었어. 미친 듯이 구두 신고 늦을까 봐. 웃기네요. 네. 스텝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경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부대변인 왜 안 오세요? 어디세요? 이래가지고. 어? 여민관 아닌가요? 관저 앞입니다. 지금, 아! 뛰어갔다. 하, 이게 참 유서 깊으면서도 여러가지 애환이 서린 곳이네. 네. 궁궐터이기도 했지만, 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도. 그 다음에 미군. 네. 한국 근대사의 즐거움이 또 그대로 여기에 그렇죠.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공간인데 네.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제 개방이 네. 되는 바람에 네. 초반에는 여러 가지 막 이게 문화재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나무 관련된 책을 갖고 오기도 했는데 훼손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 근무했을 때 그 당시 청와대 나무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청와대 나무 180가지를 이제 사진이랑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자료입니다. 나무를 왜 이렇게 설명 많이 했죠? 아니 근데 가끔 이제 무슨 행사할 때 물어본다고? 행사할 때 무슨 나무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 아, 그럼 식물 박사까지. 아니 그래서 그냥 보고 막 찾아보죠. 뭐 그 나무의 의미는 뭐고. 왜냐면 어느 장소 옆에서 막 대통령과 무슨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만났다. 뭐 기념식 소했다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보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만든 건데. 아니 이게 뭐 갖고 이게 나무가 오스트리아 수상이 내비냈을 때 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다 써 있긴 하네요. 매실나무 뭐 이렇게. 근데 예. 안 써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 한 의원을 제가 좋아합니다. 예. 예. 여러분은 지금 서울의 소리 남배 민폐 투어 청와대 편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 곳곳에 이제 경비 초소 같은 초소 게 있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도 옛날에 여기서 한번 산책한다고 이렇게 위로 건너가서 좀 쉬어서 앉아있는데 저희는 이 안에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지. 개발 안 됐죠. 아예 촬영을, 직원들을 무조건 카메라가 촬영 못하게 무슨 앱을 깔아놓고. 근데 이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잠깐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거울 본다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갑자기 드론이 한번 딱 뜨더라고요. 제가 촬영하는 줄 알고. 뭐 촬영하냐고. 그랬더니 소리가 나요. 촬영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촬영 안 됩니다. 이거 본 거예요. 비치는 모습. 손거울 대신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또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에 철저했다. 직원이 올라가 있는데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드론이 또 깜짝 놀랐대. 계곡 같은 것도 있네요.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청와대도 보고 계십니다만 민폐 투어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 네. 인간 임세은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알아봤죠? 3년 내리 특급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고 네. 체력과 주력 그걸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것까지 알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살짝 우리 여기 비서들이 들어갈 때 바코드. 네, 바코드 이거 제 비표를 찍고 핸드폰을 입장도. 핸드폰 여기다가 놓고 가야 됐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군요. 예, 보안이 철저했죠. 그래서 엔트런스 됐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계셨던 오십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가 대통령이 생활하셨던 아 이게 관저입니까? 네. 여기 생활하셨던 곳이고 대통령께서 생활하시는 곳이다. 저기에 막 이렇게 조그만 작물도 키우고 그 당시에 이제 강아지들. 걔도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갈 때 여기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럼 침실 이쪽이라는 얘기인가? 저쪽에. 예. 저기 거실 있고 접견실 있고 뭐 이렇게 부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하는 약간 메이크업 룸 같은 거 있고. 그렇지. 여기 들어가면 바로 앞에 침실 있으면 이거 총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접견실. 보이네요. 야, 그게 청와대 서울 한복판에 약간 한옥에 사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많이 안 커요.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 여기 막 요리하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 해서 거실이랑 뭐 약간 큰 저택 주택 정도. 제가 어릴 때 대구 종로에 살았어요. 똑같이 종로 살았는데 저도 오래된 한옥에 살았거든. 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살던 뭐 이만큼 크진 않지만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주무셨던 곳이랑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거실 막 이랬던 것 같고. 네. 근데 초반에 이제 이걸 오픈했을 때 안에까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신이죠. 그 바로 직전까지 살고 생활하던 곳을 그렇게 오픈을 하면. 그래서 왜 그 좀 굉장히 헐벗고. 네, 헐벗은 느낌이었어요.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저 패션쇼 막 하고 해서 문제됐다. 이게 좀 너무 이거 청와대 희화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맞습니다. 또 앞에 나 뮤직비디오 막 찍고 이거 막 했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슬펐어요. 그건 좀 과하다. 과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안까지는 잘 안 하는 공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볼 수 있게. 그렇지. 아무리 지난 정부가 싫어도 그래도 그 앞에 이승만도 있고 쭉 있었는데 아까 저 밥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수제비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고 네네. 또 국정을 말아드신 MB는 국밥 좋아하시고 네. 또 탕탕탕탕이 좋아하시고 탕탕으로 돌아가시고 박정희 탕탕이 그리고 미국 사람 나는 햄버거가 누가 그분도 하와이 서핑교회에서 하러 갔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 음식하고도 연관이 많이 한옥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개방 자체가 나쁘진 않죠. 국민의 품으로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지나친 상업적이나 선정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초기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죠. 그렇죠. 왜 여기 안 오려고 했을까요? 여기 괜찮은데 좋은데 이게 보안도 굉장히
경호도 그 좋고 보안과 네. 이제 이 언제든지 비서진과 긴급 상황 때 NSC를 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점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잖아. 네, 그 관저에서 있는 오. 건데 뭐 자꾸 뭐 이제 돌아다닐 때 불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술 먹으러 나가거나. 아니 술 뭐 잘도 아니요. 바로 앞에서 궁정동에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맨날 궁정동에 드시다 거기서 엔딩 하는 분도 있는데 왜 그 아 그 엔딩 될까봐 그랬나? 그럴 수 있겠네. 아, 술은 먹고 싶고 엔딩은 싫고. 네. 지금 뭐 영빈관 1차 뭐 2차 그 한남동 관저에서 술 잘 드시고 계시죠? 어 영빈관도 원래 그 저 파티 하는 곳이죠? 원래는 그곳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다 돼 있는데 행사하고 왜? 이런 거. 꼭 강남에서 마셔야 되나? 이해가 안 되네. 결국은 그래서 뭐 천공 개입설, 그다음 뭐 좀 근거 없는 풍수지리설,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게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게 충분하다. 그렇죠. 와보니. 예. 아, 이 정도 안전한데 어디 있습니까? 도심 한복판에 광화문도 갈 수 있고, MB가 그 광우병 때, 네. 집회 때, 청와대 뒷산에 가서 긴 밤지 세우고 이거 울었다 가는 데가. 네, 그 뒷산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여기 올라가는데. 네. 아, MB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 저기. 거기 되게 높아요, 진짜. 못 올라가겠네. 아, 그래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내려다 보여요. 쫙 보여요. 광화문이 보여? 광화문이고 뭐고 다 보이죠. 와. 네. 서울시청부터 쫙 다 보입니다. 남대문도 와. 보입니다. 우리도 거기 한번 올라가서. 거기 지금 막 가서 안, 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다 보는 겁니까? 어, 아직 이제 시작이죠. 와, 아직 많군요. 네. 야, 이거 대하 드라마인데? 네, 오늘 진행의 남태우 해설위원, 해설의 임세은입니다. 네. 청와대 해설하고 있고요.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군가? 과연,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경제학과 나와서 약간 그 경제통.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만들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8년에 네. 만들었어요. 안진걸 임시원 같이 생소한 조합이죠. 이 어떻게 친하는 거예요? 저희 원래 이제 제가 증권사 근무하면서 경실련에서 기업 아~ 기업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경실련 경제적인 실천. 예예. 그래서 그걸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같은 시민단체끼리 교류하다가 알게 됐고 의외로 저랑 너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그래 지속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민생경제나 아~ 이렇게 경제민주화 관련되는 아~ 토의도 많이 하다가 예.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됐죠. 지금은 그 지나치게 잘 맞는 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안진걸 하면 바로 경기를 이렇게 돼. 아니 점점 심해져 말을 아~ 만한 게 옛날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 거지. 아, 그 사람과 인품과 활동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귀찮게 말을 많이 한다 아~ 나를. 아니 너무 이제 귀가 따갑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티키타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 길게 말을 하니까. 강의잖아, 강의. 네. 특강이야, 특강. 네. 매우 피곤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성이 말을 많이 해서 남성들이 한 좀 피곤, 그만, 이런데 이 반대네요. 네, 반대죠. 캐릭터도 좀 반대죠. 예. 네. 그분 좀 다정하고. 아니, 그거보다. 그건 아니야. 그냥 일단 말이 많고 왜 괜히 애교를 부립니다. 아, 애교. 아우, 저는 애교 부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이거 진실 보도해야 되는데. 임세현 소장은 애교 일절 없습니다. 네, 전 너무 싫어합니다. 거의 남자입니다, 남자. 제가 부리는 것도 싫지만 애교 누군가 하는 거 듣는 것도 싫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여기 대통령님 이렇게 무슨 관련해서 의사들 있고. 주치의는 또 이제 다른 병원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상시적으로 약간 의료 할 수 있는 군의관이나 뭐 이런 분들 계셨던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 가족과. 아, 여기 주치의가 계신 곳이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주치의가 필요 없잖아. 본인 주치잖아. 요추에 있는 상태잖아. 아니, 근데 희한하게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아, 그것도 웃긴다, 그죠? 얼마나 보통은 될지. 내과랑 뭐 한의원, 한의사랑. 그렇지. 예, 네, 이렇게. 그런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대통령이 갑자기 다리 부러지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매우 신기했어요. 아 여기가 청와대 네. 내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은밀한 장소라던데. 제가 통화할 때 일로 와서 통화 많이 했죠. 아 이게 그리고 또 우리 또 재밌었던 얘기 중에 그 청와대하고 깊은 인연이 있더만요. 와 DJ의 팬팔 소녀. 그러니까 DJ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총재 시절. 아, 그 90년 초중반 뭐. 네, 중반에였고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요. 아, 중학생. 네. 정치 소녀. 아, 근데 정치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때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지금 같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알만한 뭐 정보도 없었고 그냥 별로 관심 없죠. 중학생이 무슨 정치에 관심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그 연예인 좋아하면 학교에서 엄청 뭐 공부 안 한다. 뭐 그런 날탱이를 좋아하냐.
뭐 어른들이 그때는 지금의 아이돌과는 그때는 다르게. 좀 달랐기 때문에 소위 뭐 딴따라 얘기하는 네, 그랬었죠. 지금은 뭐 BTS나 누군 사실 국민적 영웅인데 와, 그렇죠. 그때는 또 그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YS 시절이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어른들이 하여튼 연예인 좋아한다면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총재라는 분이 전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 인터뷰에서 그 연예인을 칭찬을 하면서 매우 이제 그 대중문화 네, 중요성 뭐 이런 거 네, 그런 청년이다. 좋은 청년이다. 아. 그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제가 그냥 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 저런 정치인이 있다니까. 저런 분도 저런 어르신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 제가 어떻게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오빠 칭찬하는 기성세대는 처음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제 감격한 마음을 이제 편지로 정문으로. 담아서 네, 보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김대중 총재가 자필로 저한테 답장을 해주신 것. 아, 그걸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그날 어느 날 나왔어요, 집에서. 저희 친정집에서. 제가 저희 집 이사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디선 갑자기 툭 나와서 이거 있었네? 그 당시에는 원래 제가 받은 기억은 나는데 왜냐면 그 이후로 몇 번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책도 오고 주고받고, 책도 오고 뭐 템플 소녀 맞네. 네, 그랬었는데 그 편지 중 하나가 이제 어디서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다 커서 서른 몇 살 때 막 우리 민주당 사람들 만나는 그걸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네, 말만이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나와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고 아 사진 지금도 있습니까? 있죠. 자료 화면으로 한번 나가야 되겠네. 네, 네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그러네요. 되진 않을까?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아드님 김홍걸님께 제가 연락을 어떻게 닿아서 그분께 이제 좀 잘 보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 책자를 발행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편지가 또 실렸더라고요. 아 실렸어요? 네네. 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어떻게 정치의 정도 모르고 특히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경상도 출신이셔서 네. 김대중 대통령 계신 그 당은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뭐, 매우,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죠.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래 알 수도 없었던 분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돼서 저도 어느 날부터 이제 민주당에 와 있고 대통령과 함께 근무도 했고 야 그 묘하다 네 묘한 인연인 것 같아요. 어느 대중 스타 팬을 좋아했던 네. 것이 지금의 임시연까지 네, 올 줄은 네, 본인도 네, 몰랐을 거예요. 몰랐죠 저도 전혀 야. 알지 못했죠. 아 지금 청와대 꼭 여기, 급하게 놀다가 이제 잠시 쉬면서 네, 안에 이제 여기 숲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상념에 젖을 때는 이런 데 한 바퀴씩 걸어 다니면서 고민을 도심 속에 지금 뭐 계곡에 놀러 온 듯한 아주 좋은 장소네요. 이렇게 네. 국정에 머리 아플 때 뭐 할 수 있겠다. 그죠? 대통령뿐 네. 아니라 그렇죠. 시대까지. 네. 그럼 학교 때 관심이 있었어요? 경실련, 뭐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뭐 경제정의 이런 데 사회변화나 관심이 많으시나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그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기자 준비도 했었는데 기자 준비하는 중에 그냥 원서를 넣은 게 어떻게 돼서 아 정말 잘 가게 됐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또 취직이 여자들도 좀 어려웠던 편이어서 다니면서 준비를 해볼까라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기자들 상대하게 됐네. 그러니까요.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일을 하게 되고 지금도 방송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돌고 돌아오는구나. 네, 네. 아, 기자가 되셔서도 잘했을 것 같아요. 술 쪽으로는 뭐, 충분히. 뭐. 아, 자꾸 술로 이미지가. 아니, 그럼 그렇게 해서, 근무를 증권사에 다니다가, 경제적인 네. 관심을 가지게 됐다? 네, 그냥 제가 파생상품 업무를 하다 보니, 그냥 너무 부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약간의 죄책감. 물론 직업이고 전문 그 직업인이기 때문에 뭐 그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런 그냥 생각이 오늘 들어서 경실련 쪽에 마침 또 기업 관련돼서 기업 평가위원 같은 게 필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진거 소장도 그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이렇게 한 번 딱 그 생각이 일로 바뀌니까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는 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때려치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죠. 하고 민생경제연구소 하시다가 청와대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저
저도 제가 그때 이제 당에서 네. 청년 정책 관련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때 청년 정책 그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네.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청년 관련 정책 담당관을 필요로 했어요, 청와대에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추천이 와서. 들어가서 이제 인사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일을 하다가 열심히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한 4개월, 5개월 일하는데 부대변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됐죠, 갑자기. 일종의 네. 청년 뭐 정책이나 정치나 네. 뭐 이런 걸 네. 하다가 이 역할을 맡게 돼서 또 언론 담당하고 네. 두루. 이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전체를 이렇게 좀 훑어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입이니까. 거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알아야 되죠. 왜냐면 기자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딱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대변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 관련 일정도 같이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배우자, 네. 이제 여사님 관련해서는 거의 다 모든 자리에 동석하고 언론 대응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그거보다 이제 그 이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죠. 좀 알잖아. 원래 네. 정상적인 활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기자 공부하다가 증권사 취직하고 경제정의에 대해 관심 가지다가 당 쪽에서 청년 정치하고 청와대 추천받아 와서 또 하다 보니 부대변인에 대해서 또 기자를 상대하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서 약간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근무하신데. 네, 네. 네. 아마 이 앞으로도 이 지금 예를 들어 그 임세은 청와대 전 부대변인을 이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거의 그렇게 다 보죠. 네, 그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방송인이기도 하고 뭐 그건 이제 방송인까지는 안 볼 것 같은데 일종의 저거지 뭐 그냥 방송은 주로 이제 제가 뭐 민주당이나 뭐 우리 정부에 대해 예, 옛날 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옹호하고 뭔가 할 때 하는 거라서 방송인이라 하긴 조금 청와대에서 느끼신 건 뭐예요? 2년 있으면서 내가 이게 참 장단점이라 그럴까?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아니면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고통은 일단 몸이 힘들죠. 일단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늦게까지 또 기자들이랑 또 전화하고 저희는 밤낮이 없습니다. 저희가 샤워할 때도 전화기 들어가서 기자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어. 저는 근데 재밌었어요. 특권 수당이 그런 거 없어요. 이 노동의 사각지대. 아,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국정의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가장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서 가장 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운도 있었죠. 저도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좀 힘들었지만 네. 그 전반을 볼 수 있어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네. 됐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 정부가 왜 얘기를 안 들어왔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을 보는 남다른 시각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것 같고 향후에도 그러면 내 나름 꿈을 펼치고 싶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 영역으로 일단 지금 한정해서 보면 네. 네. 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그 당시 문 대통령 되게 좋아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뵙고 인연이 있는데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어록 같은 걸 제가 되게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생각나요. 적어도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사는 게 억울해서 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 기본이. 네, 저는 그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도 1위잖아요. 그렇죠. 노인 빈곤율, 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다 1위잖아.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실패한 후에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치지. 네, 네. 실패를 해도 언제든지 일어나서 내 삶이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안 될 텐데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재기나 리셋이 불가능한 사회. 네, 한번 실패하면 낙인 찍히는 네, 그런 네. 거. 이게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안진걸 소장이 뭐 장학금도 드리고 뭐 많이 하더라고. 또 맞습니다. 막. 그건 바쁜데 또 보니까 뭐 민생 문제 해결도 하더만 뭐 6천만 원 뭐 식대 못 받는 걸 다 전화해가지고 그럴 때는 네.
그, 어, 국회에서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런 권력은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권력이잖아. 네. 전화해가지고 누구 좀 취직시키고 이런 거 말고 말이야. 그럼요. 네. 누구 좀 50억 대충 좀 어. 우회상장에 돌려받기, 뇌물 우회상장 이런 거 말고 말이야. 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운 거를 본인이 힘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해결을 못 하는 것, 그거는 이제 정치 영역이나 이렇게 그렇지. 사회 운동하는 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시민단체, 시민운동 했고 또 제도권 정치도 하려고 하죠. 이게 다 맞물려 가야 돼. 보조적인 관계죠. 네. 시민적, 시민단체만 있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회만 있다고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근데 이쪽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 네. 일단은 시민단체나 이런 사회운동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만드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제도개혁은 아니잖아. 네. 그 이후의 단계는 실제적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더 빨라요. 그렇지. 빠르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빠르죠. 빠르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정치에 이제 진출을 하실 거 아니야. 하려는 뭐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 예를 출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있을 수 있잖아. 네, 네. 뭐 또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이 상태니까 다시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역, 공적 영역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국민이 더 억울하고 외롭고 이런 게 없는 세상에 일조하는, 네. 영역이 핵심이 정치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일 수도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다. 네, 네. 아 청와대 지금 우리 호젓한 곳에 와서 인간 힘센. 네. 아니, 지금 미선정된 곳의 문제점이 이거네요.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아 근데 이거 해야죠. 기본적으로 내가 민폐를 끼치면 이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해설만 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 네. 그냥 다른 영상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민선정연구소 보면 안진걸 소장이 활동이나 내용이 나면 다 좋은데. 말을 많이 해서 날 성가시게 한다. 그거 빼곤 다 괜찮은 거죠. 애교를 그런... 부린다. 그리고 제발 애교를 부리지 마라. 또한 애교를 부리지 마라. 아, 애교가 애교를 싫어합니다. 아, 애교가 문제군요. 예, 참.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곳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안진걸 소장의 애교라고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민생경제 돌아갑니다. 예. 그 애기들이나 애교 부릴 때 귀엽지. 다 큰 어른이 남자든 여자든 전 애교 부리는 거 그래서 안 좋아해요. 스타일은 아 여자 윤석열입니다. 여자 윤석열. 네, 제가 앉아서. 최근에 여자 안진걸, 여자 변희재까지 나왔어요. 아 여자 안진걸 왜 여자 안진걸? 그냥 같이 맨날 다니고 아, 여자 변희재 맨날 나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여자 변희재. 변희재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그런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평론이나 이런 게 변희재 대표의 생각이랑 거의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았나 봐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약간 물들어서 그런지. 아. 그래서 이제는 여자 변희재까지 나왔습니다. 이야, 이제 캐릭터 여러 가지네요. 이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DNA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거의 그. 아, 윤석열, 김건희 DNA는 참. 거의 그 터미네이터 액체 로봇 같습니다. 계속 다재다능하게 변화하고. 아이고. 예. 네. 자 이제 청와대의 또 남은 부분을 또 네.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제가 이제 다 하이라이트예요. 아 하이라이트 예. 기대해 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상춘제고요. 아, 늘 봄이구나 상춘. 네, 네 여기 앞에 정원 이따 찍으실 텐데 굉장히 예쁩니다. 저기 반송나무가 있는데요. 아주 우영소나무만 하나요? 더 큰 것 같아요. 더 크죠 저거. 저거 아마 천연기념물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천년 됐겠지. 네 굉장히 예쁜데 여기서 주로 이제 가끔 여기에 대한 추억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몇몇 그 비서관들 예. 불러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곳에서 불러서 먹었었습니다. 제 옛날에도 한국의 전통과학 양식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비공식 회의도 하고 뭐 네. 그런 것이 상춘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베트남 주석 왔을 때인가요? 김건희 윤석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주석이랑 환담했던 곳 그곳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했었었고요. 아, 그것도 베트남 주석도 날리면 된 거 아닌가? 나중에 날라갔다는 거. 날라갔대요, 또? 예. 김건희 여사의 손금만 닿으면 아, 날라간다. 그래요? 그쪽에서 베트남에서 엔딩 되셨다는 아, 소리 있던데.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이 오면 여기서 차담회 같은 것도 주로 하고요. 예. 뭐 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환담, 차담 뭐 이런 거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이 되게 이쁘고 예. 안에는 맨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안에 가면 슬래퍼 실내 슬래퍼가 있어요. 이제 한두 군데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어디 갑니까? 본관 갑니까? 예, 바로 나가면 이제 본관 있고 그다음에 영빈관 딱 두 군데고. 아, 그 두 개가 중요하네. 액기스네. 예, 예, 예.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애정하는 영빈관. 네. 그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본관.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요 나무 대미를 장식하는 항상 끝에 나오셨습니다. 주인공 찾아야 돼. 본관. 반송나무. 못 찾고 예, 있습니다. 네. 나무 공부하고 일단 이 나무가 예. 굉장히 이쁘다는 것 이제 내려가서 한번 저 나무 한번 보면서 네.
그 제가 기획했던 행사였는데요. 제 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BTS가 와서 나와서 이제 그 본인들이 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7명이 다 이야기했던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아,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네, 여기서 이제 의자 딱 깔고 대통령님이랑 이제 BTS랑 다 와서 했었죠. 출연 문재인 대통령 BTS. 네. 기획 연출 임세훈. 네, 아마 찾아보시면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장면이 나올 거예요.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행사 하셨네요. 네, 그 국가원수와 세계적 스타. 굉장히 큰 행사였죠. 요 좁은 데서 좁지 않지만. 안 좁아요. 이거 이쪽으로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옛날 아니, 여기 뭐 관람객 쭉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예예. 예. 아, 그때도 이제 한 100석 정도 이제 자리 마련해서 청년들 각계 청년들 초대하고 상징적인 청년들을 모시고 네, 하고 이쪽에서 이 무대 했었고 그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오늘 남배우 민폐 투어. 아 지금 민폐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막 그 구름지고 넓고 이러니까 계속 막 오솔길로 다니고 네. 계곡 다니고 이거 네. 아 만만치 않네요. 예, 그래서 이곳은 전체적으로 이게 녹지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 잔디밭은.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상춘제가 있고요. 이게 풍수적으로는 좀 축복받은 땅 같긴 해. 약간 위쪽이고 그렇죠. 풍수 좋고 햇살 좋고. 네. 솔직히 뭔가 이렇게 딱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따스하고. 네. 솔직히 그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네. 그랬으니까 뭐 일본 놈들, 미국 놈들 다 왔겠지.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있겠지. 공간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일했던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에 있어요. 한국이 이제 약한 나라였으니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많이 생각나는 게 사실 용산도 일본 놈, 청나라 놈, 미국 놈 다 와서 그 계속 주둔하잖아요. 네. 땅이 좋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11여민관인데 여기가 대통령이 드나들었던 공간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저기 3층에가 이제 대통령 이랬던 근무했던 공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대쪽에서 봤던. 네, 저쪽에서 봤던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내려와서 여기 이곳에서 차를 내려서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무회의 있잖아요. 예. 국무회의도 저 대통령실 바로 조금만 더 가면 그곳의 회의장에서 국무회의도 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그냥 낡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좀 초라해 보입니다. 네, 네. 의외로. 그래서 여기 원래는 여기 대통령 상징하는 그 봉황문이 깃발도 네. 있었고요. 근데 다 떼버렸죠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일했던 곳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 단촐해요. 예, 네,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 의외로 소박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관람객들이 이렇게 관람객들 동선이 원래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가끔 창문 열고 손도 흔들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멋있네. 네. 네, 네. 오늘의 액기스 청와대 본관입니다. 본관.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상징의 이 모습이죠, 형태가. 저기서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럼? 저기 이제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저기 안에 있고요. 아, 집무실? 네, 그리고. 아까 거기서 근무하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옮겨서 했어요. 아, 원래는 저기 있고? 원래는 저기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일부속실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절로 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회의 공간 같은 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무회의 같은 것도 약간 저기서 했다 그랬는데, 본관에도 그런 회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회의 공간들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님, 근무하는 집무실과 차담회 할 수 있는 이렇게 환담 장소 같은 거 조금 있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 뭐 이런 걸 하면 본청이네 본청. 예, 예. 저게 이제 메인. 네. 메인 건물이고 예. 저 안에 굉장히 좀 웅장한데요. 굉장히 큰데요. 네,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보이는 것만큼은 안 크고요. 이렇게 이 공간 복도 공간이 많아요. 복도 공간. 그래서 옛날에 임명장 같은 거 수여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사나 장관이나 그럴 때 이제 저기 보이는 가장 오른쪽. 저기서 이제 수여하는 그런 큰 약간 회의실 공간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넓게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는 저 가장 큰 건물 2층에 대통령 집무실 옛날로 따지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잔디밭은 그 예를 들어 뭐 외국의 정상들이 왔을 때
쫙 그 레드 카펫 깔아서 사열하잖아요. 그랬던 곳이고요. 네. 임세은의 켄터키의 집에 햇빛이여 딱입니다. 그건 뭐죠? 켄터키의 집에 돌아 햇빛이 비쳐. 아, 네. 그런 느낌이. 공간이고, 저도 이제 일 있을 때 저 비서동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죠. 아, 이 체력이 와야 되겠다. 아까 산에서 네. 내려오고 막. 예, 예, 예. 일이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청와대 근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안에서 돌아다니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차도 타고 어떨 땐 걸어가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 차는 뭐죠? 이 안에 자체 도로? 네, 안에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 그냥 조그만 그 전기차 같은 거. 아무데나 탈 수 있는? 본인이 운전하는? 아니 아무나 못 타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본인이 운전하는 건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상시적으로 돌아다니고 아니고 부탁을 드려요. 아, 잠깐 와주세요 이래. 네, 잠깐 좀 분간 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 청와대 안에서 사실 킥보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 타고 윙 도착. 우리가 말 한마디 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래 윙 하고 딱 들어놓고 대통령 타고 윙 하고 해야지. 아니 다른 최소 다른 게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전동 킥보드가 딱인 것 같은데 그죠? 보통은 그냥 다 걸어 다녀죠. 아, 청와대 도보이 거리군요. 네, 보통은 다 전동 킥보드가 딱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천천히 걸어서 그러지 그냥 일하러 막 갈 때는 이게 별로 긴 거리가 아니었었어요. 기억에 별로 길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또 근무 중이었고 또 좀 더 젊었고 뭐 빨리 걷고 이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이게 천천히 가니까 뭔가 되게 긴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생각보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애용하고 있다는 영민관 그쪽에서 한번 대미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안에 아마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참 보긴 봐야 되는 본관이. 안에 들어가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관람할 때는 이제 안에는 당연히 공개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안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본관 안. 네, 본관 안. 딱 좀 바로 보이는 계단입니다. 아마 이렇게 여기 올라가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네. 자주 본 장면이죠. 네, 자주 본 장면입니다. 네. 이쪽을 쭉 돌아서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복도 공간이 크고 사실 실내, 아니 이런 그 무슨 빈 공간은 많지가 않아요. 복도가 좀 넓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 이승만 놈이세요. 이승만. 역대 대통령 사진이야. 두 번째 누구죠? 저 누구지? 나 저분 모르겠어. 장면인가? 장면 정권? 장면. 그 다음에 쿠데타의 주역. 60년 4.19를 짓밟고 빵야빵야 들어와서 빵야빵야로 가신 분. 그 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대통령. 이 소리도 안 나고 저 소리도 안 나고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신 용각산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이요? 재배 생겼어.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참 잘했지. 본인의 운명을 얘기하고 자기보다 잘했잖아. 그래서 전두환. 아, 또 우리 초등학교 선배. 우리 종로통, 대구 종로통의 나쁜 분. 그 다음에 나 보통 친구. 전두환 친구 아이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 아, 이분. 때문에 다 엔딩 되셨죠. 그 다음에 YS. 민주화의 기수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호랑이한테 자진 납치하신 분. 그 다음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네, 우리 민주당 출신 이분 얘기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DJ. 예. 그 다음에 노통. 우리 이거 시민 권력의 창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뭐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동물의 왕국으로 가죠. 쥐, 닭, 뭐 멧돼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 예. 그래서 청와대 뒷산에 출몰했다는 국밥 말아 드신 쥐, 최근에 사면 대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고향. 네, 지금 우리 달성군에 있죠. 예, 그게. 태블릿에 대한 의견을 좀 내셔야 될 텐데. 태블릿? 네. 변희재. 아, 태블릿. 아, 변희재 그 태블릿.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네, 제가 이제 제가 바로 이분이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 네. 여러분 비춰주십시오. 이분입니다. 문재인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DJ 펜팔스 오냐에서 문재인의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입으로. 예, 대통령 문재인의 입으로. 네. 입까지. 이분의 정치 역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빈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부인의 적결. 자, 영부인 볼까요? 프란체스카 여사지? 예, 네, 저분 기억이 네, 나고요. 맞죠. 네. 윤보선 대통령의 봉덕기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 최규현 대통령의 홍기 여사. 홍기 여사 맞아요. 네, 이순재 여사님과 빨간 바지 마술사. 송명순 여사님, 이희호 여사님, 고명준 여사님, 김윤옥
여사님까지 총 11분의 아 맞네요. 아 이번에는 해설사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대통령은 초상화고 아, 연구인은 그렇구나. 사진이에요. 아 사진이군요.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없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끝나기 1년 전에 사진 찍어서 마지막 국무회의나 이곳에 걸리게 아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2부속실을 안 만들었잖아요. 안 돌았잖아. 김건희 여사 저희 사진 걸린다 생각 끔찍하다 갑자기. 여기가 바로 김건희 여사께서 그토록 들어오기 싫어했던 아, 제2부속실 집무실입니다. 용산에는 제2무속실이 있다고 하죠. 네, 여기는 부속실입니다. 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 다른 정상의 배우자가 오면 여기서 차담회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고 했었죠. 온화하네. 창문 열면 바깥에 보이고. 네, 근데 창문 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또 경호상. 네. 아, 이건 깜깜합니다, 좀. 네. 나보다. 원래는 이게 더 비서들도 앉을 수 있는 게 쫙 있었는데 다 치웠지. 네. 보시면 전통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예전에 대통령 집무실, 공간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상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촬영하거나 뭐 이럴 때. 91년이니까는 노태우 때부터 썼던 것입니다. 네, 네. 집무실 우리 사진에서 한 번씩 봤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접견실인데 뭐 다른 정상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차 드시고 얘기하는 곳이었죠. 네. 네. 저희는 지금 영빈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이 뭐 귀빈 이런 사람들을 반영하고 네, 뭐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예, 예, 만찬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사실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에 네. 여기가 좀 많이 낡아서 한번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예, 예. 그 웃긴다, 그죠? 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리모델링해서 해놨더니 예. 죽어도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계속 쓰는 번질나게 쓰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3일, 4일 내리 썼다는 것도 있고 네,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아마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내빈들이나 귀빈들을 환영하고 뭐 영화롭게 하거나 뭐 빛나게 하거나 이런 목적보다는 노브레인 정부 영원히 비어있다 영빈 그 뜻이 아닌가 정도 우리 노브레인이요 막 뜯는다 잔치 벌이는 곳입니다 이게 네. 도심 바로 앞이고 도로 가까워 보니까 아마 손님을 맞이하기 좋은 곳으로 돼 있나 보네요 예전에 요 앞에 영빈관 앞에 각 도에 쌀을 별을 이렇게 심어 아~ 여기가 별을 심었던 공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통일별 모습 예, 예, 무슨 뭐 경기도, 전라북도 이렇게 다 각 도에 별을 이렇게 심었던 공간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군요. 예. 야. 지금은 사실 원래 내부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번질나게 다니시느라고. 그렇지 지금 그러면 저.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네, 보안상도 네. 안 되잖아. 네, 지금은 이제 내부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DJ의 펜팔스 오녀에서 문재인의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저 임선의 기나긴 정치역죠. 앞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또 과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국민을 더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그건 윤석열 정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네.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죠, 항상. 얼마 전 헌법 제1조도 뭐라고 시작마저 했던데, 얘기했던데, 가장 헌법, 반헌법적인 대통령이 헌법 1조를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참. 기가 찼습니다. 아 실제로 뭐 춘향전에 나오잖아요. 총루, 낭루, 민루랑 뭐 있잖아. 네. 뭐 촌농, 촌농 그거는 백성, 온백, 만백성의 눈물이요. 당신의 그 주지웅님하는 그 멋진 술안주와 이런 것들 네. 만백성의 피와 살이니 뭐 하잖아. 예. 똑바로 하시오. 안행의사 출두요. 네. 네 이놈 이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또 네 이놈 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우리가 너무 큰 기대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 너무 큰 기대인가요? 네. 아. 자, 우리. 이미 이제 이 공간을 쓰지 않겠다고, 지금 우리가 둘러본 공간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겨대서 결국 용산으로 1조 막 한 3천억 원 가량 들여서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도 지금 다 안 옮겨졌어요.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돈이 든다 그죠? 예,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네. 차라리 취객들이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하는 걸 더 믿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내일 잔치 버리고 와 보니까 괜찮네. 네.
전정부 탓 맨날 하잖아. 전정부 탓을 해요. 거기서 잘 고쳐줘서 내가 잘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남배우의 민폐 투어. 네. 오늘 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수제비도 얻어먹고. 네. 민폐 투어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소강, 소회라든가 뭐 어떤 거 하고 싶다든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우, 네. 지금 햇빛이 지금 직방으로 와가지고. 직방. 네. 지금 직방으로 와가지고 네. 지금 눈을 제가 못 들고 있습니다. 또 임세은 TV도 하고 있으시다면서. 그렇죠. 네, 유튜브도 네, 하고 네, 계시고. 네. 지금 유튜브 뭐 연진 얼마 안 돼서 네. 콘텐츠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서울의 소울이에서 쇼츠를 많이 만들어줘서 제가 이제 잘 옮겨놓고 있습니다. 아, 쇼츠도 그걸 보시는군요. 네, 네, 네. 쇼츠. 네. 그래서 뭐 한 지금 구독자 1,000명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네네. 이제 1,000명을 넘어서서 뭐 10,000명, 10만 명까지 이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왜 콧물이 계속 나요 지금. 네. 찬바람 쐬더니. 임세은 TV 얘기하려니까 콧물이 난답니다. 눈물 콧물이 막 납니다. 지금. 옛날에 직장을 넣으니까 또. 아, 감회가 새롭고 네. 자기가 자기 채널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 참 네. 윤석열 닮아요. 여자 윤석열이에요. 여자 윤석열은 봐요. 네. 네, 굉장히 그 담대하신 분입니다. 예, 네, 담대하신 분. 네. 자,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서울의 소리에서도 또 많은 활약하고 계시니까 네. 또 활약해 주시고. 오늘 임세은 우리 전 청와대 부대변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네. 청와대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거면 또 뭐라고 하더라고.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네. 권력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분이었네요. DJ부터 문통 그다음 이재명 선대본 대변인 대변인. 네, 네, 네. 승진도 하셨네. 0.7%만 해도 그래도 그대로 청와대 대변인 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0.7 끝차로. 네. 네. 임세은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남배우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민폐를 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